아, 1월 20일자 토요일 방송. 아, 일요일이네. 21일이죠. 예, 네, 21일자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기하면 스틸 유튜브 영상을 내가 좀 재생목으로 만들어야겠다. 아, 하기 싫어 보인다니요, 방송을. 무표정으로 인사했다고. 알겠어요.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예. 웃어야지 방송을 하고 싶어 보이는구만. 방송 졸라 하기 싫어 보인대. 아이고. 오늘만 하면 이틀 쉬잖아, 화이팅. 근데 이게 제가 이틀 쉬고 수요일 날 이제 방송하잖아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면은 금요일 날이 내가 떠나는 날이더라고요. 26일이. 맞죠? 지금 오늘 21일이니까 월요일 22일, 화요일 23일, 수요일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이니까 26일 아침에 떠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틀만 하고 딱 가버리는 게 조금 뭔가 아쉽긴 해서 그 생각까지 했어요. 오늘 아싸리 쉬어버리고 월요일까지 쉬고 화수목 이렇게 하고 갈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화를 하고 그러면 수목 월화수 뭔가 내가 오늘도 야 저거 말하는 거 보소.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안 쉬고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물어보시는데. 안 쉬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뭐 월요일 화요일을 막 쉬어야겠다. 그게 월요일 화요일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꼭 쉬어야겠다 하는 게 뭐 어떤 날은 되게 피로가 안 풀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피로가 되게 없는 날이 있고 그래요. 오늘은 좀 피로가 없는 날이야. 예, 네. 희한하게. 근데 너무 매일 보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보고 뭐 일주일에 그냥 하루 정도만 딱 쉬고 뭐 6일 내내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쉬는 방식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예, 다른 방안이 없어. 너무 안 쉬고 하면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그게 약간 차라리 뭐 월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월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고. 걱정 안 돼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방송을 하면은 예, 그 사실 너무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졸라 있어 보이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아마 아닐 거예요. 네. 남 걱정할 시간이 어딨노? 우리가 남이가.
남이죠. 철저하게 남이죠. 예. 아이고야. 저 오늘은 배달 먹으려고요. 오늘 배달 시켜 먹으려고 제가 그 요기요를 봤는데 이 동네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배달 순이 높은 곳 위주로 이렇게 배달 많은 곳, 주문량 많은 곳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는데 1위가 아 1위가 어디였더라? 1위가 무슨 저 뭐야 국밥집. 근데 국밥은 제가 요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밥 말고 보니까 딱 2위에 교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교촌에 예, 레드 윙 콤보를 시켰습니다. 예. 아 레드 윙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좀 치킨 좀 뜯어야지. 요즘 너무 건강식 위주로 먹다 보니까 아 배달 시킨 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예, 방금 레드윙 시켰죠? 레드윙 오늘 시킨 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18일 날 아보카도 샐러드 먹었죠? 그리고 16일 날 알리올리오 먹었죠? 16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도 안 됐어. 배달 목록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제. 아, 좀 많이 시켜 먹긴 했네, 전에. 근데 1월 달에 지금 보면 1월 달 배달 시켰던 게 이게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좋긴 하네. 아, 많이 시켜 먹었네. 1월 달에. 1월 달에 많이 시켜 먹었네. 1월 달에 많이 시켰다. 배민 리뷰만 해도 한 1000개 될 거예요. 예. 아이고, 아, 좀 추워지네. 실내 온도도 지금 한 2도, 3도 정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보일러 틀었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엄청 추워질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말도 안 되게 추울 거예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한파를. Winter is coming. 내일 모레가 대박이던데요.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영하 17도. 특히 새벽에 죽는 거죠. 예. 추웠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추워졌다가 이러는데 지금 날씨 패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 전 지금 날씨 패턴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엊그저께만 해도 영상 8도 9도 찍다가 예, 3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바로 예. 영하 10도, 12도, 17도. 아, 실내 온도 지금 한 2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막 재채기하고 콧물 많이 나오고 코맹맹이 소리 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빨리 실내 온도가 올라야 돼. 이제
북극 공기가 내려와서 제트 기류가 풀리면 북극 공기가 내려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예, 겨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겨울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저는 봄이 좀 기대가 돼요. 봄에 이렇게 벚꽃 많이 피고, 작년에 진짜 좋았는데 그때 방송 안 켜놓고 저랑 이제 저 단톡방 그 동호회 친구들이랑 여의도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벚꽃 많이 만개 있는 곳에 막 사람들 몰려있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거기가 어떤 스팟 같은 것도 아닌데 벌써 봄이 기대가 된다. 사계절 중에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봄에는 꽃 구경 가야지. 작년에만 해도 토크온 한창 할 때라서 뭐 저 뭐야 토크온 한 여자들한테 벚꽃 구경 가실래요? 이러면서 대도 않는 플러팅하고 그랬는데, 아 올해는 이제 뭔가 여자랑 대화해볼 기회조차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크온도 안 하니까, 예, 사람이랑 얘기도 많이 안 할 뿐더러 특히나 여자랑 대화해보는 그게 엄청 빈도수가 쪼그라들어서, 예. 벚꽃 구경을 혼자 가라고요? 아무리 벚꽃이 좋아도 혼자 그 벚꽃 구경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교회 가서 여자를 꼬셔보라고? 정답이 없으면? 아니요. 싫어요. 그 뭐 교회 다니는 여자한테 편견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뭔가 여자랑 대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아 누구 알아가고 연애 초반 때 저는 이제 연애 초반에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일단 만나고 좀 프리패스처럼 속성으로 빨리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공감하기 좀 힘들어 그게. 아, 콧물이 계속 나오네.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어 보인다고요?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뭐가 있어야 만나죠. 예, 제가 뭐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통장 창구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일 랄프는 이제 여자친구 보러 가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매 주마다 이렇게 주말 커플인데 랄프는
아닌데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짜치고 뭔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떤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것도 다 그렇지 않나? 제 나이 또래 분들 애인 없으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30대 연애. 30대 연애? 글을 올려놨습니다. 뭐 이따 오슈 때 하라는 거야? 예. 그 방송할 때 자꾸 저 개입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그 저 말을 하네. 방송할 때 웬만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또 지내고 하다 보면은 안 생기겠죠. 예.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계속 시간만 까먹다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제 생활 패턴 자체가 아무런 그 썸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태니까 아니죠. 아무나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고민은 지금 안 됩니다. 고민도 안 되고 초조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또 아니거든요. 예. 뭐 애인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되게 간절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괜찮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막 100%를 다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뭔가 헤어지게 돼요. 보통 그런 이유로 헤어져요. 예, 100%를 쏟아붓지 못해서. 그리고 사귀다가도 뭔가 약간 사귀면서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아,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 가진 게 많으니까 눈이 높을 것 같다고요? 예, 까다로울 것 같다고. 아, 뭘 가진 게 많아요. 제가 뭘 그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저 내세울 거라곤 그냥 좀 모아놓은 재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예. 좀 그게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나를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볼까? 내가 어디 가서 재산 자랑한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돈 자랑하는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게 되게 졸부 같아 보여가지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현혹시켜가지고 만나면 제가 또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만나면 감정 소모 심하다고. 아, 근데 그거를 남녀 간에 그 연애할 때 그거를 가지고 감정 소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죠. 예. 어떻게 감정 소모라는 표현을 합니까? 뭐 싸울 때야 조금 티격태격 하면서 조금 그런 내가 깎여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들 수 있겠지만 예. 연애가 나는 감정 소모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냥 혼자 살라고요. 혼자 사는 게 맞다. 가만히 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뭐 누가 생길 거를 자꾸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예. 예, 하늘을 봐야 별도 따는 건데 하늘 자체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여자친구가 생기겠어요. 무슨 알파메일도 아니고.
나중에 고독사라고.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건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데 말을 말씀 조금 가려서 하시죠.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주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네요. 뿌듯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번 주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주 뿌듯해요. 아니 오늘은 흑채 안 뿌렸어요. 머리 휑하자. 네, 오늘은 흑채를 안 뿌렸습니다. 네. 듬성듬성 비었죠? 이런데? 네. 오늘 노흑채데이. 예. 아, 오랜만에 치킨 먹으니까 겁나 기대되네. 아, 치킨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치킨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방송에서 먹었었던 거 같은데. 네, 고추 바사삭? 제가 숙일 때 제대로 안 숙여서 그러지 완전 여기 많이 털려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놀리는 수준에서 이제 약간 불쌍하게 보고 채팅창에서 어머 어떻게 약간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안 숙여요. 많이 숙여가지고 완전히 90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나도 못 보여주겠어. 고개가 안 내려가. 나 요 정도만 보세요.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아니 남의 탈모 정수리 비어있는 부분을 왜 보려고 해. 다행이지. 저는 남성형 탈모 완전 그 3자 탈모 여기 이렇게 예, 3자로 이렇게 딱 벗겨지는 거 그것만 전두광 탈모 그것만 아니어서 다행이지. 예. M자 탈모. 아이 뭘 보여달래요. 아 집에 벌금 날라와가지고 아 돈 아깝게 생돈 날라갔네. 보험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이크가 세 대 있는데 두 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을 좀 비싸게 들어가서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좀 싸지잖아요. 근데 바이크 나머지 한 대는 보험을 안 들었던 거예요. 예, 네, 사실 그 바이크 타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안 타고 이제 그냥 번호판만 남겨놓고 180일 있었더니 일단 벌금이 감경돼가지고 24만원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벌금 냈습니다. 예, 보험을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아차 하고 놔뒀더니 집에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30만원 벌금인데 20% 감경해가지고 24만원 생돈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랄프랑 같이 보험 여기저기 알아보고 조금 저렴한 곳에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바이크 3대 보험 다 해가지고 달에 아 달이래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120 정도? 아 그러게 왜 내가 보험을 안 들었을까. 바이크는 자동차세 얼마 안 나와요. 예. 네. 취등록세가 좀 비싸죠. 아무리 바이크라고 해도 최소 2천 이상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코를 왜 이렇게 드세요? 좀 오늘 좀 추워가지고 콧물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크 뒤에 누구 안 태울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에는 제가 약간 로망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어디 여행 다니거나 그럴 때 바이크 타는 그런 라이더들 봤을 때 이제 커플 간에 바이크를 이제 앞뒤로 같이 타고 이렇게 어디 막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 보고 아 나 부럽다 나도 뒤에 누구 태우고 싶다 해가지고 작년에 원 없이 태웠어요 바이크 뒤에. 근데
이게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예 진짜 내가 나만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예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뒤에 탄 사람이 다쳐가지고 막 불구가 됐어 그러면은 좀 그때부터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그 살아오는 패턴보다 확 달라지는 완전 그냥 뭔가 그 기점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나서 그 기점으로 그 이후에 엄청 내 인생도 고통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구 뒤에 안 태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면 대인2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대인2가 아마 이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다쳤을 때 그거거든요 대인1까지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인1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바이크를 타면서 근데 사실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예, 뭐 예전에 한문철 TV라든지 그런 거 블랙박스 봤을 때는 이제 횡단보도 건너오고 있는데 신호위반하고 막 그러다가 신호 까다가 누군가를 쳐가지고 다치게 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차랑 바이크랑 박으면 거진 예. 이제 바이크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 혹시 모르니까 드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이종소형 도전하는 맛이 있어요 재밌어요 이종소형은 좀 도전하는 맛이 있어서 재밌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를 뒤에 안 태울 예정이고 그냥 저 혼자 항상 탈 거예요 저 혼자 이 감기에 뭔가 좋은 거 없을라나? 아니 집에 감기약 없나? 와 이게 콧물이 계속 나오고 감기약 있습니다 예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말도 좀 느려지네 콧물 때문에 예 네 저 이제 1종 보통 그리고 2종 소용 이렇게 있습니다 1종 보통은 차 기어 넣는 거죠 예, 수동 그리고 2종 보통은 이 아 2종 소용은 네, 바이크죠 예. 그렇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요겁니다 예. 아 깜짝이야 이거 하나요? 성인 1회 1정 하나 더 먹을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덩치가 크니까 아니야 판피린 카메라 좀 잘 되나? 판피린 오, 좋아, 좋아. 이종소 형은 40명이 시험 본다며 한 명이 붙을 정도임. 네, 제가 그 한 명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뒤에서 다 박수 쳐주더군요. 예. 네. 그 모습을 랄프는 봤지. 예. 네. 찍으라 그랬는데 왜 안 찍었냐 그때 찍었으면은 계속 두고두고 그 자랑감이었는데 한 25명? 22명? 25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나만 붙었죠? 예. 제가 참가번호 1번이었어요 원동기랑 달라요. 원동기는 너무 가볍고 사실 뭐 자전거죠. 예. 사실 자전거지 원동기는. 근데 이제 저 일종
2종 소형 보는 거는 또 완전히 달라요. 예. 형, 나 운전면허 1종 갱신하러 가는데 뭐 챙겨가야 돼? 여권 챙겨가야 돼? 나 몰라요. 내가, 난 갱신할 때가 안 돼가지고, 전 면허 딴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갖고. 한 3년? 3년 됐죠? 예, 전 3년 됐어, 3년. 저도 미라주로 봤어요. 미라주로 봤는데, 공식 있어요. 공식만 외우면 너무 쉽죠.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미라주로 2종 소형 면허 따라고 그러면 저는 못 딸 것 같아요. 예. 지금 와서 하라 그러면은 아마 탈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발착지 같은 걸로 막 점수 까먹고. 그때는 어떻게 그래 또 만점으로 또 시원하게 땄는지 몰라. 시험장에 살짝 늦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태호님 부를 때 그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네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빠르게 착용하고 뒤에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는데 예 모자 푹 눌러 쓰고 알아볼까봐 그러고 헬멧 쓰고 그러고 이제 딱 가는데 아 왜 하필 1번이야 왜 하필.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은 앞번 순번이 앞으로 가더라고.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약하는 거면은 순번이 뒤로 좀 밀리는데 인터넷으로 나는 이제 며칠 전에 해놓은 거라서 내가 1번이었어. 근데 와 사람들 다 긴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집중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 기억은 잊지 못해. 인생에 몇 안 되는 내가 약간 우월하게 느껴지는 그 기억 중에 하나였으니까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기도 하고. 학원 안 가고 땄어요. 학원 등록하고 따려면은 한 50만 원 이상 한 50만 원 좀 안 되게 주셔야 돼. 40에서 50만 원 가까이 주셔야 될 걸요? 예. 네. 비싸요. 학원 가서 따는 건 엄청 비싸. 독학으로 땄죠. 독학으로 한 두 번 예, 이틀 만에 땄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바로 저 발착제 해 가지고 떨어졌고. 근데 행여라도 혹시라도 타지 마세요. 예. 행여라도 혹시라도 타지 마세요. 왜냐?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금 생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빗길 모드 같은 게 있잖아요. 레인 뭐 버튼 누르면 레인 모드, 스포츠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빗길 모드 해놓고 이제 이런 것들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단계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뒷바퀴가 약간이라도 털리면은 바로 예, 동력을 끊어갖고 힘 안 받게 하는 거 그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냥 전자장비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제 나는 바이크가 9단계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9단계로 맥시멈을 올려놓지 빗길에서는. 비가 좀 오거나 좀 약간 바닥에 좀 미끌미끌한 것 같다 그러면은 예, 뭐 노하우도 쌓여야겠지만 일단은 좀 비싼 게 좋아요. 솔직히 비싼 게 좋은 거는 이유가 있어.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전자장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처음에 입문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사 이렇게 한 사람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아 좀 멋있는 거 타야겠다 하다가 막 400만 원대에서 막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제 막 9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 막 계속 이제 욕심을 부려서
늘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고차도 살 때 처음에 이제 조금만 경차 하나 살라 그랬는데 아, 이 돈 그 돈 씨가 또 나오잖아. 그 돈이면 씨 다른 거 사겠다. 그 돈이면 씨 이거 사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예, 모닝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는 경우야 뭐 굉장히 좀 미비하겠지만 그렇게 차는 그렇게 해서 사도 뭐 안전에 크게 어떤 뭐 그런 위험성은 없잖아요. 어쨌건 나를 다 막아주니까. 근데 입문할 때 그렇게 빡센 거를 처음부터 가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왜냐면 이제 가오를 잡고 싶고 멋있는 이걸 탔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면 그래도 미치거든요. 막 도파민 엄청 분비되고 그래가지고 비싼 거를 사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 미숙하거나 그래가지고 예 예전에 그 광주 아론 사태처럼 아론이라는 그 막 미친 막 그 괴물 같은 바이크가 있어요. 혼다에서 내놓은 건데 그게 그거를 이제 아 혼다 야마하 건데 그거를 이제 저 광주에 철없는 20살짜리 친구가 바이크 커뮤니티에다가 저 입문하는데 아론 가도 될까요? 댓글로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뜯어말겼어요. 안 돼 안 돼요. 주위에 뭐 스승 같은 사람도 없으면 아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돈 보태주셔가지고 한다고 하는 뭐 사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 기회를 얻어서 좀 운전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타지 마세요 니마. 다 말렸는데 뜯어 말겼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글은 장비랑에서 첫 차 뽑았습니다. 뭐 아론 예,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뭐 조심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엔가 예, 죽었잖아. 집 앞에서 그냥 그 도로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막 타다가 그것도 서있는 그 이제 쿠팡 같은 그 저 트럭 같은 차 서있는 예. 그 저녁에 이런 좀 차 많은 데 말고 신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가로등만 있고 뭐 차선이 뭐 왕복 2차선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에 보도블럭 옆에다가 차를 좀 대놓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공터에 차 대놓는 것 마냥 이제 그 트럭 뒤로 그냥 박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즉사했다고 하더라고. 그 뉴스가 딱 올라오고 나서 아론 뭐 광주에서 사고 났다 이러니까는 이제 혹시 그 친구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찾다가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지. 예. 라이프야. 저 왜 이 저 보일러 튼 거 맞아? 왜 이렇게 춥냐 아직도? 와 온도 확 떨어지나 보다. 미쳤다. 와 방송 켰을 때 영상 1도였는데 지금 영상 영하 3도로 확 떨어지네. 지금 올랐어요. 1도가 올랐습니다. 와 빡세다. 20도예요 지금. 아 너무 춥다. 아 추워 추워. 그니까 지금 영하 날씨 한번 봐볼게. 말이냐 이거 지금. 오늘 영하 10도, 영하 7도. 차이도 거의 없어 그냥. 3도 차이가 계속 추울 예정. 내일 영하 13도. 영하 8도. 최고 온도 영하 8도, 최저 온도 영하 13도. 아. 오늘부터 헬파티니까 그 주택 사시는 분들 물론 부모님께서 해 놓으셨을 수도 있지만 베란다 같은 데 수도꼭지 달리신 분들 이중창 다들 닫으시고 예, 물을 조금 틀어 놓으세요. 예, 안 그러면 동파돼 갖고 돈 날릴 수 있어요. 예, 문단속 잘 하시고,
수도꼭지 조심하시고. 알겠죠? 괜히 생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생돈 나가가지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물론 내가 잊어가지고 내가 차 한 대를 보험을 안 들어놓고 이제 180일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둬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 그 돈이 딱 보험 가입하는 돈이었어. 오히려 그거보다 더 쌌어.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바이크 한 대 더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번호판을 옮기고, 이제 기존에 있던 보험을 여기다가 옮기고 두 대만 딱 관리를 하고 한 대는 그냥 냅둬 버렸더니, 이제 그러고 180일 있었더니 와, 뭔 벌금 24만 원이야. 아, 그 돈 너무 아깝다. 가만히 생돈 날라간 거 아닙니까? 24만 원. 24만원이면 갈비탕이 몇 개? 교촌 10마리라고. 아니, 근데 뭐, 나라에 뭐, 세금 됐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세금 맞고. 조금 나태했던 대가가 24만원. 이게 나라냐? 나라 맞지.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어놓은 차량으로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크나큰 사고니까, 예. 제가 이제 꼼꼼하지 못했던 탓이죠. 이제 그거를 나라 탓을 한다는 것은 조금 비열한 자야. 예. 조금 비열한 자야. 국민연금 내기 싫어도 내야 되잖아요. 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뜯기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뜯기고 그 다음에 세후로 이렇게 주잖아. 그래서 세전 세후 이런 게 있잖아. 예. 토요일에 성접창다 했던 거는 이제 작업을 맡겼으니까 뭐 올라가겠죠. 저도 몰라요. 언제 올라갈지는 편집자가 이제 편집을 마쳐야 하는 거니까. 기존에는 이제 편집자들을 아예 4대 보험 주고 막 이렇게 데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건바이건으로 하다 보니까 15분 잘 보이지 않나요? 조금만 더 이건 좋을 텐데. 다리가 좀 불안불안한. 일용직인데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구속되나요? 편지 계속 날라오던데. 모르죠. 제가 뭐 국세청 직원도 아니고. 뼈는 여기 버리죠. 예. 못 믿어 오시면 그냥 내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차라리 저기 그 계좌 압류를 당하세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연체료랑 해가지고 같이 내세요. 예. 뻑였던 대가니까. 아니면 돈을 다 써버리세요. 낼 돈 없다고 하면서 뻑여보세요. 웃자고 한 얘기 아닌데, 진짜인데? 나 진짜로 진심으로 한 얘긴데? 젓가락으로 먹기에는 좀 뭔가 이게 발라먹기 힘들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쭙는데 1415게 되나요? 여기 안 돼요. 제가 하루 돈을 못 벌고 말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이제. 예. 모든 문화를 거부합니다.
아, 약간 의사가 집도하는 느낌이었나요? 방금 장갑 낄때 의사가 집도하듯이 약간 그 푸른거탑 그 부금 틀었어야 됐나? 네. 되게 비장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집도 시작합니다. 든든, 드드든. 예. 아니, 그냥, 뭐, 교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찌끄만, 이런, 찌만한,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요기요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여기 교촌이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주문 많은 순으로 보니까 교촌이 2위더라고요. 1위는 국밥집. 국밥은 관심 없고. 어우, 짜! 짜! 왜 이렇게 짜? 많이 짠데? 뼈 부분 말고 저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짜? 밥을 드릴까요? 아니, 밥 먹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짠데? 알았다. 나 요즘 배달 안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입맛이 조금 건강해진 거지. 인정? 제가 배달 잘안 시켜 먹고 집에서 약간 해 먹는 식으로 가니까 백태도 사라졌어요, 사실. 백태도 많이 없어졌더라고. 예전에는 혓바닥이 그냥 하얘거든요. 예. 백태가 좀, 아니야. 조명 때문에. 조명이 비쳐서 그런 거고. 백태가 사라졌어. 아, 예전에 엄청 하얘했어. 내 백태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아, 오늘 다들 호들갑 떨지? 내 백태 아는 사람들 알 텐데. 내 백태 수준 알 텐데. 백태도 많이 사라졌어. 좀 확실히 좀 배달 안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자극적이네. 저는 딱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 시청자들 하는 행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 먹방하고 있을 때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방관리 할 테니까 욕하지 마세요. 짜다. 저기 뭐야 그 밥을 하나만 먹자. 밥을 아밥 먹으려고 짜다고 한거 아닌데 너무 짜. 왜 이렇게 짜지? 배달 오랜만에 시켜 먹으니까 맛있네. 아, 이거 올 윙이구나. 올 윙이네? 봉은 아예 없네? 콤보를 시켰어요, 이제. 아니야, 봉 있네. 봉 있어, 봉 있어. 잘못 아, 봉 있어, 봉 있어. 콤보는 닭다리랑 닭날개랑 같이 주는 걸 콤보라고 하는 거야. 윙은 이제 그냥 날개 기역자 반딱 짜게 가지고 그게 이제 윙이고. 맞죠? 예. 뭘 전문가야?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오랜만에 오늘 교촌 메뉴 보니까는 점보 윙이라고, 점보 콤보라고 뭐 생겼더만. 조금 큰 날개. 교촌은 아무래도 좀 작다고 많이 까여서 닭 너무 조그만 거 쓰는 거 아니냐. 까여서. 교촌 편드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그 교촌만의 그 소스 있잖아요. 교촌만의 소스 이거를 딱 입혀가지고 바삭하고 뭔가 이 느낌을 내려면은 딱 그 정도 닭을 써야 되나 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작은 닭을 일부러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나 진짜 자극적이네. 아, 맵다. 많이 뜨겁습니다. 아, 간이 딱 맞네. 아, 이제 간이 딱 맞아. 아, 치킨 초밥 먹자고. 아, 그걸 초밥이라 그래요? 일주일에 치킨은 몇 번씩 시켜 드시는데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치킨 되게 오랜만에 먹긴 해. 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긴 해요. 한 달에 한 번. 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집에서 거의 뭐 해먹다 보니까 오늘 사실 왜 시켰냐면 집에 있는 걸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잖아. 랄프도 이제 가 있고 그러니까 좀 집을 좀 깨끗하게 어제 우리가 좀 약간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예. 그래서 설거지 쌓이는 것도 싫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배달을 시켜서 먹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치킨 발라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초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밥 있으면 밥 위에다 이렇게 딱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괜찮다. 괜찮은데요? 교촌 레드윙이에요. 요거 얼마 들었지?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잖아. 23,000원. 배달비 포함해서? 빼고. 배달비는 없잖아. 예, 네, 공짜니까. 여기 패스라서. 네. 23,000원?
이제 괜찮냐는 얘기가, 괜찮네라는 얘기가 나오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래서 치킨 업계에서 약간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야? 23,000이 오 괜찮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니까.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자들은 연대를 잘하잖아.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연대가 잘 되고 결속력이 끈끈해. 그래서 그 어떤 가치를 지켜내려고 할 때 상당히 좀 승리할 확률이 높아. 결속력이 있고 연대를 잘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어떤 치킨 가격을 동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운동하는 사람? 약간 그 치킨권 운동? 약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좀 결속력이 있지 않을까? 치킨 가격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뭐 한 2027년까지 치킨 가격 2만원 이상, 2만 1000원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빨갱이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에 뭐가 어긋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차가우니까. 예. 아이, 마시가 좋네. 마시가 좋네요. 야,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치킨은. 일주일. 일요일은 배달시켜 먹는 날이고, 그 외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 외에 이제 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집에 있는 걸로 먹어야지. 지금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먹거리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 치킨은. 치킨 업계 1위가 BHC예요? 나는 안 먹는데, BHC?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BHC 그 베스트셀러가 뭔데? 마초킹이랑 뿌링클. 마초킹이랑 뿌링클? 네. 마초킹은 맛있긴 해. 그 깐풍치킨 처음 났을 때 진짜 먹고 완전 황홀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깐풍치킨류의 하나야. 이것도 깐풍류의 하나라고 봐야지. 근데 뿌링클은 나는 내 취향 아니라서.
그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텁텁하고 향도 너무 세고 치킨이랑 잘 안 어울려 안 어우러지는 것 같아. 난 소스라는 거는 뭔가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막 저 뿌리는 뿌링클 뭐 이거 가루를 묻혀서 먹는 거는 좀 이상하더라고. 아. 누가 뿌린 걸 사줘도 안 먹는다고? 난 사주면 먹어. 난 사주면 미니스톱 치킨도 잘 먹을 자신 있어. 넓적다리. 남이 사주는 건 항상 맛있지. 나이도 많이 들고 주변에 다 동생들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사주거나 뿜빠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식사를 대접받아 본 적은 없네요 거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얻어먹으세요. 어렸을 때 많이 얻어먹어야 돼.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대접받아본 게 좀 오래됐다. 뭐냐면은 그 뭐야 그 아웃백 레스토랑 갔을 때 그때 좀 얻어먹어봤죠. 그때 한 20 얼마 정도? 17만원? 18만원? 세일 해가지고 뭐 할인 받을 거 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나도 좀 얻어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주변에 형들이 없어. 주변에 형님들이 없고 다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애들밖에 없어. 동생이 되어보고 싶냐고? 네. 예? 태훈아? 동생아? 어린 놈 새끼들이. 세상 좋아졌네. 저 어린 놈의 새끼들 나한테 태어나라니. 건방지구만. 다들 야작가네. 내가 치킨 먹고 있어서 그러지 앞에 치킨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알죠? 봐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치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었으면 알지? 그냥 얼굴에다가 이 뼈다구를 그냥 예.
교청이 양이 많다. 양이 상당하다. 양 많아. 얘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많이 뭉쳐있어. 조그만 해서, 한 조각이 조그만해서 그렇지. 양 많아. 콤보 아니에요. 윙이야, 윙. 콤보는 닭다리 살이, 닭다리가 들어있는 걸 콤보라 그러고, 윙은 윙만 있는 거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해줘야겠다. 너무 깔끔하게. 얘가 살짝 거슬리네. 얘는 가운데로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이렇게 딱 주는 거지. 먹으라고. 그럼 그냥. 끝. 사슬 버팔로잉 맛있죠. 맛있는데 그래도 그 바비큐랑 기름에 튀긴 거랑은 넘을 수 없는 그 갭 차이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그 갭 차이가 있어. 절대 못 넘어. 기름에 튀긴 게 최고지. 와, 많다, 양이. 야, 자기야, 아. 엄청 깔끔하게 발라졌다. 그지? 난 이걸 잘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괜찮네. 교촌 레드윙이 치밥이 될 줄 몰랐네.
배부르거든요. 과연 내가 이 정도 먹고 얼마나 남았는지 볼까? 몇 조각 남았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일곱 개 남았어? 일곱 개 남았어,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미친. 오늘의 결론. 교촌은 양이 많다. 교촌은 양이 많다. 아, 배부르다. 이걸 접어 이렇게. 네, 아, 접지마. 접지마. 그러면 또 놓을 때 또. 와, 배불러. 위가 준 게 아니라 원래 치킨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왜 뚱뚱해졌는 줄 알아요? 자주 먹어서 그런 거. 자주, 자주 먹어서. 응? 왜 뚱뚱해졌는 줄 알아요? 엄청 자주 먹으니까. 배가 금방 꺼지니까. 연비가 안 좋죠. 진짜 배불러요.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미지 관리할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뭐 배불러 조금 먹고 배불러 조금 먹는 척. 오히려 그게 더 싸대기 때리고 싶을걸? 아니 딱 봐도 치킨 한 마리 그냥 가볍게 컷 낼 것 같은데 좀 되게 소식하는 척하네. 왜 저러지? 개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양이 많아. 교촌은 교촌 양이 많아요. 먹방도 좀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킨 시켜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주 시켜 먹으면 확실히 제가 요즘 진짜 뭘 안 시켜 먹고 되도록이면 요리를 해 먹는다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지만 레토르트 식품을 많이 이제 먹고 약간 그런 걸 먹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완전 뭐 정말 파, 양파, 당근, 뭐 마늘 다진 거 물 끓여서 뭐 간장 넣고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재료 하나하나 다 손질해가지고 하는 요리라고 불릴 만한 요리를 한다라고 할 수 자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요즘 뭘 해먹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뭐 예,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바로 해먹는 거? 밀키트. 밀키트나 뭐 레토르트 약간 이런 식품들을 요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확실히 예, 시켜먹는 배달이 간이 진짜 세다. 간도 세고 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이런 게 확 느껴져. 약간 역체감 된다. 이걸 자주 먹을 때는 난 이게 뭐 그렇게 뭐 되게 자극적이다 뭐 이런 느낌 없었는데 약간 좀 요즘 바뀌고 나니까 치킨 오랜만에 시켜 먹었는데 되게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이거 뭐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 없는 그런 느낌이다. 예. 그래서 치킨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그 정도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